場合に一片の悔いなし。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톰 콜렉티블의 북두이권입니다. 내용물이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물에 비해서 박스가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1983년 브론손과 하라 데츠오 원작이 코믹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전에 리뷰한 켄시로와 시리즈가 되는 상품입니다. 6분의 1 사이즈로 나왔는데요. 원작에서도 라오가 큰 등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박스가 클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박스는 핫토이 디럭스 박스보다도 작은 편입니다. 카톤 박스를 열게 되면 라오의 일러스트, 하라 데츠오 라오의 일러스트가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뒤쪽에는 주먹을 쥐고 있는 라오의 모습, 그리고 반대편에는 권을 내지르는 라오의 모습입니다. 북두이권이 나온 지 벌써 40주년이 됐다는 표시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리브 박스를 다시 열게 되면 내 인생 한 점 후회는 없다, 라오의 명대사와 직결되는 마지막에 잘 묘사한 일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러스트가 굉장히 멋진데 박스 뒷면에다 이렇게 박아 넣었습니다. 이런 감성들이 매니아들을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돌리게 되면 블리스터 안에 라오가 들어있는데요. 여분의 공간 하나도 없이 꽉꽉 차 있습니다. 안에 박스를 열게 되면 일단 블리스터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켄시로우 때와 마찬가지로 북두칠성이 빛나는 밤하늘의 절벽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라 데츠오의 일러스트를 그대로 잘 갖다 썼고요. 블리스터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제품은 오랜만인데요. 박스 전체 샷으로 보게 되면 켄시로우 때와 다르게 위에 입는 가죽 이상의 옷은 없고요. 가죽 옷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이나 투구 같은 장신구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손파츠가 8개 8개씩 해서 주먹진 손까지 16개가 들어있고요. 본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손파츠들은 각 권을 내지를 때 마다 포즈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본체가 크고 무거운 편입니다. 전체 샷이고요. 뒤쪽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조형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라오의 모티브가 됐던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얼굴, 그런 모습도 살짝 보이는데요. 터미네이터 같은 인상도 보이면서 얼굴이 조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원작 그대로 잘 나왔고요. 헤어컬이 조형이 잘 살아있습니다. 크기가 큰 만큼 헤어컬 디테일도 향상이 되었고요. 전체 길이가 대략 37.5cm, 거의 40cm에 육박하는 크기입니다. 비닐을 먼저 씌우고 나서 조립을 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비닐을 그냥 뜯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서 한 번에 잡아 당기셔야 돼요. 발갑주에 웨더링 잘 되어 있고요. 이 가죽은 켄시로 때와 비슷하게 양피, 진피로 알고 있어요. 일반 인조가죽보다는 생명력은 좀 길 것으로 보이고요. 팔의 갑주 같은 것도 가죽 재질의 디테일을 잘 조형을 했습니다. 복근 쪽에는 명암 도색으로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요. 팔 부분은 연질의 실리콘으로 물렁물렁한 편이에요. 견갑주도 웨더링 잘 되어 있고요. 이 가슴 부분에 이런 악세사리들은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스톰토이즈 조형이 날로 향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얼굴은 진짜 원작 그대로를 잘 재현시켜줬고, 특히나 라오의 이마에 있는 세로로 된 이마주름, 이게 원작 특유의 이마주름인데 대부분 가로 이마주름이 있지만 라오는 세로줄로 이마의 주름이 강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2두, 3두근의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요. 팔꿈치 부분에 잔주름도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헤어컬도 잘 되어 있고요. 어깨갑주는 뒷부분에 볼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볼조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양옆으로 살짝씩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연질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요. 움직였을 때 켄시로 때와 마찬가지로 움직여도 텐션이 어느 정도 지탱을 할 수 있는 내부 관절로 되어 있어요. 접혔을 때 약간은 어색한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거대한 팔관절을 움직였을 때 90도까지는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회전축이 있어서요. 회전을 시키는 것도 문제는 없고요. 목받치 쪽은 연질로 되어 있고요. 고개를 돌리거나 목을 좀 아래로 내렸을 때 관절이, 이 부분이 실리콘이 두꺼운 편이라 관절을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편이에요. 켄시로는 그게 어느 정도 됐었는데요. 라오는 이 부분의 텐션이 외피가 두꺼워서 좀 못 따라주는 편입니다. 배면 장갑 부분은 이 부분이 성형이 돼 있어서요. 이렇게 연질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 뒷부분도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슴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연질로 되어 있고요.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펼쳐주면은 고관절 부분은 연질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부분은 연질로 되어 있어서 푹신푹신하게 들어가고요. 고관절은 옷감이 늘어남 때문에 가죽이라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서 이 정도까지 벌어지고요. 앞 뒤로는 켄시로 때보다는 좀 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옷감이 조금 더 넉넉한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 쪽은 이중관절로 90도까지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발목 쪽은 골관절로 되어 있어서요. 여기까지 한 개, 그리고 여기까지 양 옆으로 살짝씩 움직입니다. 관절 가동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손목 파츠 교환은 아주 쉬워서요. 한 손으로도 빼면은 손 파츠가 빠지게 되어 있고요. 피는 꽤 강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갑주가 벗겨지기 때문에 이 상태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잘 튀어나와 있고요. 역시나 연질이기 때문에 팔목 쪽에 갑주를 빼면은 팔 가동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팔목 갑주를 이렇게 다 빼주고요. 마지막 장면 그거를 재현시켜주기 위해서 연출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켄시로 같이 상체를 벗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박스아트의 여러가지 포즈들을 다 재현시킬 수는 있는데요. 고관절은 조금 헐렁한 편입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고관절이 헐렁해서 라쳇이나 클릭관절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갑주 무게나 다리 쪽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편입니다. 웬만한 포징들은 무리 없이 해낼 수가 있어요. 도착하면 이 포즈가 하고 싶었는데 이 포즈도 무리 없이 잘 나옵니다. 허리는 360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고요. 손파츠마다 다 연질로 되어 있어서요. 파손의 위험은 없습니다. 현손파츠로 바꿔주면은 권을 내지르는 라오의 모습을 더 멋지게 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유단스타와 켄시로 우케테미요 고노라오 우테키노 켄. 권왕 라오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포즈도 가능은 합니다. 메디코스 라우와 세어보면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메디코스 라우도 큰 편이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메디코스 켄시로, 메디코스 무상전생 버전 세어보면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기사마가 ここまで やれるようになるとは. 오마에는 마케다 라우. 마지막으로 카이오도의 거대한 6인치 라우와 비교해보면 크강호도 굉장히 큰 편인데 라우가 훨씬 큰 편입니다. 후광호 버전 라우처럼 라우의 투구와 망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여분의 액세서리 파츠로 별매가 되지 않을까 예상도 해봅니다. 하토이 타노스와 크게 비교인데요. 덩치나 키가 그렇게 꿀리는 편도 아닙니다. 북두위권 4인방이 있는데요. 요 두 개는 스톰 토이즈 거고 요 두 개는 메디콤 거입니다. 메디콤 레이, 메디콤 자기, 라우, 켄시로 대략 크기가 어느 정도 맞기는 합니다. 메디콤 이 두 개가 약간은 작아도요. 어느 정도 사이즈는 맞고요. 라우가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조금 작아 보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全く愉快なやるだぜおめえはよその友達の血が俺を変えたなんと水晶剣奥義昭白霊剣うわっ敵の剣ケンシロ俺はユリアのためにラオ お前を倒す。 闘気をまとえるほどにまでなったか。 お前の負けだ。 ラオ。 ケンシロウ。 我が生涯に一片の悔いなし。